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잘 치려면 정말로 눌러쳐야 됩니다. 그립 끝이 왼쪽으로 가고 힙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서 자, 제가 웨트를 가져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가영 프로입니다. 프리미엄 골프웨어 AOW와 함께하는 미녀 골프의 바나다. 오늘은 아이언샷을 잘 눌러치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언 눌러쳐야 돼, 걷어맞으면 안 돼, 좀 다운 블로우로 잘 쳐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아이언샷에서 그래도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멀리 나가면서 잘 치려면 정말로 눌러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이제 걷어치는 거죠. 너무 쓰러치거나.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이 있으면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을 할 때 눌러친다라는 것은 이렇게 로프트가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금 더 타겟 방향으로 로프트를 최대한 세워서 활용하면서 치는 건데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클럽 헤드보다 그립 끝이 훨씬 더 앞서 나가거든요. 네, 로프트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퍼올리는 샷을 하면 이렇게 헤드 면이 로프트가 많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퍼올리는 형태가 됐을 때는 그립 끝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네, 그립 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스윙 모션으로 봤을 때 퍼올리는 거를 하면 그립 끝이 오른쪽을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체중도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요. 손의 위치도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요. 클럽 헤드와 그립 위치를 비교해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먼저, 헤드가 먼저 가버리는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렇게 로프트를 잘 활용해서 눌러친 데에는 그립 끝이 왼쪽으로 가고 체중도 반대로 왼쪽으로 갑니다. 아까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죠. 네, 퍼올리는 것과 눌러치는 것. 두 가지 다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눌러치는 샷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퍼올리는 샷을 해볼게요. 샷은 확실히 체중이 뒤에 있고 손이 뒤에 있고요. 오른쪽에 헤드만 가는 상태로 걷어올리는 팔로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리도 안 나고 당연히 정타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을 눌러쳐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눌러쳤을 때는 디봇의 위치도 달라요. 공을 치고 나가서 잔디가 파여나가는 그 덩어리를 보고 디봇이라고 하는데 그 디봇가 나야 되는 위치는 공 왼쪽 편입니다. 프로들이 공을 정확하게 아이언샷을 하고 나면요. 공보다 이 왼쪽 땅의 잔디를 파서 날아가게 되고요. 정타가 안 맞았을 때는 잔디 자국이 흙이 여기 파입니다. 오른쪽에 파여서 공 맞기도 전에 이미 땅을 쳐가지고 공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디보트가 아예 안 나죠. 디보트가 아예 안 나서 뒤에서 퍼올려서 공만 치는 경우예요. 이것도 디보트가 안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뒤에 디보트가 나거나 아예 안 쳐버리거나 디보트가 아예 안 나거나 두 가지 모두 다 손해를 많이 보는 거고요. 좋은 샷을 했을 때는 완전히 손이 앞서 나가는 느낌으로 끌고 들어와지고 그리고 디보트가 공 치고 왼쪽 땅에 나는 그런 스윙이에요. 자, 이 스윙을 하려면요. 첫 번째 큰 틀은 체중이 왼쪽에 잘 실려 있어야 됩니다. 체중이 왼쪽에 실려있다라는 것은 하체가 체중을 왼쪽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겁고 큰 하체가 뒤에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손으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슬로우로 보여드리면 하체가 먼저 타겟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운스윙하고요. 회전을 해줘야 실려줘야 체중이 그래야 손이 딸려오고 공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체중이동이 1번이고요. 체중이동이 안 되고 뒤로 쏠리거나 아예 꽉 잡고 손만 친다면 속도 위반입니다. 순서 위반. 그래서 클럽 헤드만 쓱 가는 잘못된 순서가 되면서 좋은 임팩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체중을 왼쪽으로 잘 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먼저 잘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좀 몸의 느낌을 잘 아시더라고요. 뭐냐면, 5대5의 어드레스를 먼저 하시고, 이 상태에서 힙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서 하체에 6대4로 체중을 실어주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이미 왼쪽에 걸려있는 상태로 공을 치는 겁니다. 자, 어드레스 5대5에서 살짝 왼쪽으로 밀어놓고, 상체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상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체중만 왼발에 걸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회전했다가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체중을 왼쪽에 한번 걸어놓고 치세요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상체가 나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놓고 친다고 해서 상체가 나간 상태로 이렇게 치게 되면 궤도가 엎어지게 되고 상체 사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체는 두고 하체만 살짝 옆으로 밀어가지고 체중을 6대4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요. 좀 쉽게 손의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체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느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보다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손에 약간 눌리는 느낌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5대5의 체중을 두신 다음에 칠때 움직여 보는 거죠. 아까 걸어놓고 쳤던 그 임팩트 감을 기억하면서 5대5로 놨다가 결국엔 다시 체중을 보내면서 쳐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대5로 시작했다가 임팩트 때 조금 6대4, 7대3 이렇게 보내는 느낌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이 이렇게 하체 체중을 잘 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의 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손의 각도 이제 어느 정도의 느낌은 익혀지려면, 일단 이렇게 막 아이언으로 계속 치는 것보다 첫 그런 스텝으로는 어프로치 연습부터 다시 해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제가 한번 채를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웨지를 가져왔는데요. 정말 어프로치 자세를 해보는 거예요. 이 어프로치에 임팩트 타격감을 계속 연습해서 이거를 아이언으로 똑같이 대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어프로치가 왜잘 와닿냐면요. 어프로치는 일단 체중을 왼발에 실잖아요. 싣고 어프로치는 손의 리드가 확실히 왼쪽이에요. 어프로치를 손을 뒤에 두고 퍼올리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샷 말고는 왼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임팩트 때 확실하게 손을 앞서 나가는 이렇게 핸드 퍼스트의 느낌을 살린 타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격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아이언 샷을 하시면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은 왼쪽이고요. 클럽 헤드보다 손이 왼쪽인 타겟 방향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건 맞을 때도 손이 나가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스윙 크기가 어프로치는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습관을 잘 길들여 놓고, 그 다음 되면 스윙 크게 하고, 그 다음 되면 스윙을 크게 해서 점점 익혀가는 겁니다. 임팩트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어프로치부터 다시 해보세요. 어프로치 연습을 통해서 눌러치는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되게 눌려 맞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비거리를 내보내고 좋은 임팩트를 만드는 것은 이 클럽의 로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똑같은 7번으로 누구는 6번 거리를 보내는 거고요. 똑같은 7번으로 누구는 퍼올려서 9번처럼 돼서 거리가 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프로치 타격 연습으로 눌러치는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이 느낌을 살려서 아이언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아이언을 처음에는 하프 스윙만 하셔도 좋아요. 하프 스윙으로 네, 손을 앞서 나가는 느낌만 가지고 슬로우로 보여드리면은 체중 보내고 손 내보내고 이렇게 스윙을 풀스윙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반스윙으로도 감을 찾으신 다음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임팩트, 다운 블로우의 느낌, 눌러치는 느낌을 찾고 나서 풀스윙을 하시는 게 결국엔 훨씬 더 튼튼하고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